비슷비슷한 병원 후기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비슷비슷한 병원 후기들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병원 후기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은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든 병원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병원이겠죠. 안 다칠 확률이 제일 높은 타자를 인정하듯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드는 확률이 높은 의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다 안타인 사람이 타율왕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든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드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라. 저는 의사가 얼마나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아봅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면 무섭잖아요. 두려워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얼마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많은 모낭을 불필요할 정도로 고밀도로 이식해서 당장 보기 좋게만 만든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환자분들께는 폐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전체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원장님이 역시 좋은 원장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발품 파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